우와,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게, 예쁘게, 아담하게 수리가 된 집이에요. 아무것도 손안 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1800스퀘어피트고요. 요즘 너무너무 찾기 어려운 렌트하우스입니다. 안에 모든 걸다 수리를 하셨어요. 올 수리. 집안 밖에 페인트도 다 새로 했고요. 지붕도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손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와서 행복하게 즐기시고 사시면 됩니다. 애틀만 구독자님이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집 구조가 너무 좋습니다. 거실이에요. 집을 예쁘게 꾸며놓기도 했지만 거실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떻게 꾸며도 원하시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센스가 있게 집을 잘 꾸며놓으셨죠? 여기가 다이닝룸이고요. 제가 돌려서 봐도 여기를 봐도 예쁘고 저기를 봐도 예쁘고 하지만 가장 예쁜 곳, 이 집의 최고의 포인트는 부엌입니다. 정말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예쁜 부엌을 만들어 주셨어요. 부동산 사이트에서 보면 사진만 예쁜 곳 많잖아요. 근데 이 집은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실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캐비넷이 앞, 뒤로 다 충분히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색상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집과 더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전등도. 안녕하세요, 애틀맘이에요. 애틀맘, 네, 허락받고 쓰고 있습니다. 꼭 애틀맘에게 연락주세요. 주방의 동선 배치도 많은 신경을 쓰셨고요. 가전제품도 편리함에 많은 신경을 써서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보기에도 예쁘고 좋은 걸로 선택을 하셨고요. 1800스퀘어피트의 공간을 정말 최대한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식기세척기는 LG 가장 최신형이고요. 숟가락, 젓가락도 함께 넣을 수 있는 최신형. 저 가전제품 영업사원 같죠? 수납 공간도 최대한으로 만들어 놨고요. 또 예쁘고 좋은 그릇들 장식할 수 있는 공간들. 하나하나 정말 세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직접 설계해서 만든 부엌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브런치를 먹을 수도 있고요. 애틀맘과 함께 이곳에 앉아서 차한잔 또는 브런치를 함께 먹는다면 꼭 저를 불러주세요. 이 집을 구매하시는 분은 부탁드립니다. 이 집에 있는 가구나 그릇들, 나무들도 판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집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다는 아니더라도 꼭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블라인드도 최신형이에요. 넓은 거실과 오픈형 주방, 그리고 다이닝 룸. 이 집에 꾸며져 있는 가구들보다 더 예쁘게 꾸미실 분도 많이 있겠지만, 또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라고 제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 남기고 있습니다. 애틀맘이 설명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놀러 오신 것처럼 구경하시고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애틀맘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룸도 너무 예쁘게 가꾸고 계시죠? 식물들을 이렇게 예쁘게 정성으로 가꾸신다면 집 또한 얼마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성을 들였을지 생각이 듭니다. 썬룸에 TV도 달아 놓으셨네요. 또 다육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아, 예쁘다고 하면 안 되겠죠? 다육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전등들도 켜놓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우와, 뒷마당도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셨네요. 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사 가실 때. 그리고 직접 농사 지은 토메이로, 상추, 고추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애틀랜타 날씨 좋은 5월, 6월, 7월. 야외에서 같이 삼겹살 파티도 하고, 티파티도 하고, 애틀맘 꼭 불러주셔야 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상상만 해도. 1850 스퀘어피트고요. 방 3개, 화장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충분히 넓은 크기로 침대, 그리고 TV. TV는 두고 가신다고 하고요. 마룻 바닥은 방수가 되는 LVP로 최신 모델로 교체를 하셨고요. 블라인드도 최신 모델이고, 창문도 아주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옷장. 옷장은 집 사이즈에 비해서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 같아요. 워낙 이분들이 옷이 많으셔서 꽉찬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화장실입니다. 욕조하고 샤워장이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안녕하세요. 애틀맘입니다. 네, 수도꼭지도 다 교체를 했고요. 변기도 최신으로 정말 좋은 걸로 다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더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바꾸셨어요. 전등, 그리고 팬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거울도 예쁘고, 정말 디테일한 부분을 다 신경 쓰셨죠? 여기는 변기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실에 모든 걸다 바꾼 최신 모델로 바꾼 화장실이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세면기, 그리고 샤워, 수도꼭지도 다 최신이고요. 왠지 휴지도 최신일 것 같은. 예, 정말 아기자기 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잘, 수리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작은 방입니다. 침대가 들어가고, 여기 거울이 하나 있으면 화장대가 될것 같죠?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작은 방입니다. 한국 분이 거주하시는 집인데, 약간 미국인들이 사는 집처럼 그렇게 또 꾸며놓으셨죠? 2층은 아니고, 2층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또 다락방이라고 하기엔 뭐한데, 완벽한 화장실과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애틀맘이었습니다. 네, 2층에 있는 화장실도 풀베스 화장실이에요. 2층에 있는 화장실도 완벽하고요. 또 방은 약간 다락방 느낌이 나면서도 완벽한 커다란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라라라라. 이 집에 사시는 분이 어떤 취미를 가지신지 아시겠죠? 2층 공간은 학생이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취미를 가지신 분이 취미 활동하는 공간 또는 서재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실들은 그냥 예쁜 장식품으로 놔둬도 좋을 것 같이 너무 멋져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일하느라고 걸어 놓으셨을 텐데요. 제 눈에는 아주 멋진 장식품으로 보이고요. 또 따스한 햇살에 나무들도 2층에서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한국적인 텐마루? 그런 한국의 마루가 생각나는 그런 돌침대 아닌가? 네, 그런 침대도 있고요. 2층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죠? 완벽하고요. 예, 오늘 너무너무 제가 신나는 예쁜
정말 애틀만 구독자가 꼭 구매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집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 또 빠뜨렸어요. 거라지예요. 거라지에 작은 부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전에 저쪽 안쪽에 있던 부엌 일부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셔서요. 한국분들 냄새나는 요리하시거나 또 전자레인지에 냄새나는 거 돌릴 때 나와서 돌리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청소도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사시는 분인지, 아유, 집은 정말 안 봐도 반짝반짝반짝. 청소도 안 하고 들어오셔도 당장 살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집일 것 같습니다. 아, 또 숨은 공간이 있어요. 이게 정말 멋있는 액자인데요. 짐이 많은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액자 뒤에 아주 넓은 창고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또 재미난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오셔서 꼭 확인하시고요. 집 외부도 이렇게 튼튼한 돌다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돌로 구성이 된 한쪽 면이 있고요. 또 집 색상도 예쁘고 지붕도 아주 예뻐요. 앞, 뒤로 다른 집들이 없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고요. 섭디비전에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이 없는 대신에 HOP가 굉장히 쌉니다. 모로브 조지아 10분 거리에 있고요. 수완이 H마트 10분 거리, 아씨가 15분 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구경하시고 오퍼 넣을 수 있는 집입니다. 애틀맘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